드디어 생쌍미륵불이 이르렀다. 보이는 자, 들리는 자,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르라. 38선 자두에 말이랑 동사를 설립하는 역사는 인류가 융화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이 됩니다. 남북한이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을 빨간색으로 하고 남쪽을 파란색이라고 하면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바로 이 경계 지역에 북한 땅으로 돼 있는 부지 반, 남쪽 땅으로 돼 있는 부지 반을 양쪽 정부로부터 치외 복권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설립되는 아리랑 동산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은 자주색이 되죠. 그래서 자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늘의 도설천을 이제 베껴 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설천을 그대로 베껴 지으면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낙원 세상을 보고 따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어지마니 이제 전 세계가 낙원 사회, 극락으로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종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어느 곳다 모든 종교들이 선을 주창하지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말로만 선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구별 양단법이 있는데 폭력은 모두 악입니다.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고 폭력을 예를 두는데 이 모든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말의 예를 둔다면은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일말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모든 폭력은 악입니다. 사랑의 매란 없는 것입니다. 모두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비폭력을 한 가지 신앙 지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증표는 절대적 비폭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곧 절대적 비폭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거둔 소도 거두어 주어라.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이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인류가 안고 있는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인류는 낙원 세상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 10년, 앞으로 10년, 10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면 그때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의료 문제, 모든 문제, 노동 문제, 모든 문제들이 과학기술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 컴퓨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로봇 컴퓨터들이 나오면은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노동은 다 로봇이 하게 됩니다. 100% 노동을 로봇이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노동이 없어지면은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생산품들은 필요한 물품들은 공짜로 다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이 풍족해지고 먹고 사는데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겠죠. 모두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낙원 사회란 바로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이화 세계라는 것은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데 바로 과학으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사람들이 먹고 또 입고 또 잠자고 의식주가 이제 다 해결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낙원 사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기술로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영생불사로 이르게 됩니다.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천년을 살게 됩니다. 세포의 최대 수명은 천년입니다. 이 처음에 이제 태초의 창조를 할때 사람이 세포의 최대 수명이 천년입니다. 그렇게 천년을 살게 되면 다시 또그 세포로다가 복제를 하면은 다시 또 천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제를 다시 해도 전생에 살았던 모든 기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불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회화도 그림인데, 이 복회화도 그림을 보면은 여긴 뱀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는데, 이것은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를 복제를 해서 이제 자신이 다시 이제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는 자신을 처음 시험 대상으로 해서 자신을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쌍둥이 형제가 복제 쌍둥이 형제가 이제 땅에 내려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는 것을 일컫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쌍미륵불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얘기하고 또 증산상제님 그 종파에서는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을 얘기합니다. 서신사명은 서쪽에서 오는 그 진인을 일컫는 것이고 수부사명은 광대머리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온다고 해서 동방에서 나는 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다와 이르러 있습니다. DNA를 보면은 DNA 이중 나선 염기서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르면은 이게 장인 공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인 공짜는 바로 DNA를 설계한 장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문에도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두 증인을 뜻하는 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별무리를 보면은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육각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각도형이 되고 안에 있는 별은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육각별의 뜻은 삼각형이 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삼각형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큽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물질을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안으로 들어가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순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 단위에서 그 변환을 일으키는데, 그 원자 단위 물질의 원자의 결합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이제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불사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